안녕하세요, 효빈입니다. 네, 오늘은 해풀자 볶음면. 얘가 처음에 나온 이후로 단종되었었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 더욱더 강력하게 돌아왔다 이라고 네, 더욱더 맵게 돌아왔대요. 이거는 삼양 맛샵에서 구매를 했고요. 기존 불닭 볶음면이 스코빌 지수가 4,404인데 이 핵불닭 볶음면은 만이라고 하네요. 한 2.5배 정도? 그러면 끓여서 먹어볼게요. 안녕하세요, 효빈입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핵불닭 볶음면을 더 맵게 돌아온 브랜드 뉴 핵불닭 볶음면이고요. 이거는 청양고추 좀 썰어왔는데 일단 청양고추 없이 얘만 한번 먹어볼게요. 무슨 맛인지. 맵다. 확실히 일반 불닭보다 훨씬 맵네요. 이거는 같이 먹을 우삼겹입니다. 이렇게 싸서. 예전 핵불닭보다 더 맵나? 이 한가득 먹으려니까 입술에 닿잖아요. 입술에 닿으니까 좀 맵네요. 확실히 예전보다 더 매워졌어. 젓가락에 청양고추 하나씩 꽂아서 처음에 허세 부렸던 거 죄송합니다. 제가 며칠 전에도 핵불닭을 먹었었어요. 그 필리핀 공항에서 컵라면을 팔길래 한입 먹어봤거든요. 그때만 해도 별로 안 매웠어요. 근데 진짜 강렬한 매운맛으로 돌아왔네요. 우삼겹 맛이 굉장히 진한데 우삼겹 맛으로 가려지지가 않아요. 너무 강력한 녀석이다. 일단 엽떡보다는 확실히 매운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엽떡 먹을 때는 물을 안 마시거든요. 근데 얘는 물을
리필해 온 거예요. 반장 좀 더 마시고 반잔 더 채워왔어요. 그뿐만 아니라 지금 입술이 말해줘. 엽떡 이 아이는 엽떡보다 맵다. 제가 기존에 불닭볶음면을 생각하고 청양고추를 다섯 개인가 썰었는데 청양고추는 안 하는 게 낫을 뻔했다. 네, 여러분 죄송한데 이 청양고추는 못 먹겠어요. 남기겠습니다. 네, 잘 먹었습니다. 역대급 매운맛이라 써있는데 진짜 역대급으로 매웠던 것 같아요. 너무 매우니까 이렇게 라면만 드시기보다는 저처럼 삼겹살이나 우삼겹 같은 거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은 더욱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맵기 정도는 엽떡이 한 7단계 정도 된다면은 얘는 한 9? 한 0. 안녕! Nyong.